친공 굴리기 있고요. 친구들이 이제 장기들이 많아서 이제 있거든요. 지난 여름에 희망TV로 인연을 맺었어요. 한번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들 만나고 너무 신나게 또 운동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아이들이랑 같이 미니 운동회를 하려고 왔는데요. 잘 풀렸죠? 아이들이 방학 중이라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운동회 활약을 제가 크게 알았어요. 명랑 운동회예요. 한마디 아이들과 이렇게 또 직접 손잡고 뛰어다니고 재밌게 웃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기보단 제가 재밌게 아이들과 지내다 간 것 같아요. 10살짜리 친구 한 명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는 단둘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 이쪽에 살았었는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 처음에 만났을 때도 좀 소극적이게 이렇게 부끄러워해서 친해질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됐었는데. 아 맞네. 어머 이뻐라. 관심이 많구나. 근데 얘를 하나 돌려줘요. 못 자는 거야. 이렇게 하고 있어 잘. 특별한 우정을 또 쌓았던 것 같고요. 제가 이거 반찬 좀 냉장고에 반찬이에요 반찬. 예쁜 꿈을 꾸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큰 목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아이들에게 좀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보살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꼭 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, 그 나눔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도 않거든요. 그런 걸로 인해서 얻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본인 스스로 늘 그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워주는 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좀 많이 아시고 또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